여기 출장으로 오긴 했는데 다음에는 여기 같이 놀러 오자 오빠. 좋지. 여기 공기도 좋고 먹을 데도 많고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올 것 같다. 그래? 그리고 여기 해변 지나가다가 조개를 주웠거든. 조개를 주웠구나. 너무 예뻐서 집에 가져가려고. 근데 여보, 우리 통화한 지 벌써 2시간이나 지난 거 알아? 그래서 뭐 지루하단 얘기야?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. 자기랑 통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지. 아무튼 우리 전에 해운대 놀러 갔을 때 기억나? 아 그럼 기억나지. 더베 101 그 영화거리 있잖아. 우리 거기 걷는데 얼마나 걸렸었지? 글쎄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나. 진짜? 그렇게 오래 걸렸나? 그거 아마 자기 걸음이 느려서 그럴걸? 맞아. 내가 걸음이 진짜 느려. 아 잠깐만. 나 웃기지 마마. 주름생인 것 같아. 그러니까. 오빠 지금 뭐해? 어? 나랑 얘기하는 거 힘들어? 얼굴 못 보고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. 오빠 뭐야 진짜. 너무 힘들어 진짜. 아 맞다. 내가 수진이 우연히 만난 거 얘기했었나? 수진이 우연히 만났었구나. 이거 얘기했었나? 그거 한 거 같은데. 아니 안 했어. 그건 유진이고. 아니 부산역에서 오늘 만났다니까? 아 그럴 수도 있구나. 그래 오빠 엄청 신기하지? 엄청 신기하다. 근데 오빠 설마 스피커폰이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방금 소리가 되게 울렸는데? 원래 집에 사람이 없으면 좀 울리잖아. 자기가 집이 없으니까 집이 울리네?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고? 아 맞다. 나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? 왜? 또 김과장이 뭐라고 해? 그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대체? 아 또 히스테리 울었구나.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? 근데 같이 일만 하면 되게 이상해. 힘들겠네. 어제 나한테 소리까지 쳤다니까? 정신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자기 뭐 먹어? 자기가 힘든데 뭘 먹어? 내 입에 뭐가 들어가겠어? 나 진짜 짜증나. 여보 짜증나서 어떡해. 10분 정도는 지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렇지. 좀 늦을 수도 있지. 근데 사람들 다 보면 아파서 그러잖아. 그런 거 좀 따로 불러서 얘기해야지. 그러니까 오빠 피곤하지? 우리 이제 잘까? 나는 괜찮은데 여보 피곤하면 자야지. 알겠어 오빠. 그럼 내일 얘기하자. 잘 자. 자. 이제 랭게 좀 돌려볼까? 왜? 또 무슨 일 있어? 아니 김대리가. 아 이번엔 김대리야? 나 진짜 귀찮아 죽겠어. 그 김대리는 왜 그런데 진짜?